영어 1번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PT 봉선생 기본구문독해 심화 제3강 삽입구문과 기타 부호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삽입구문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삽입이 됨으로써 학생들이 문장의 구조를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삽입구문으로 많이 쓰이는 게 삽입구 콤마, 그 다음에 동격 콤마,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 콤마에 대하여 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PT 봉선생 기본구문독해 심화입니다. 페이지 수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챕터 3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삽입구로 아주 잘 들어가요. 이 문장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기본구문독해에서도 했었거든요. 이거 한번 봐보고요. C하고 하이픈이 있어요. 하이픈. 이 하이픈은 여러분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x-wife, 전 와이프예요. 자, wife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ex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뭐요?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픈이라는 것은 아하, 단어가 하나입니다 라고, 즉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만들 때,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만들 때,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하이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콜론이 있어요. 이 콜론은 즉 예를 두 개야. 즉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즉 예를 들어 봐봐. 콜론은 이게 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세미는 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 하나 이렇게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론은 여러분 즉 예를 들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은 여러분 접속사 역할을 해요. 접속사 뜻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and나 but 이 두 개 정도 기억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굳이 해석을 했더만 뭐 해석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요. 콜론은 아주 잘 나와요. 즉 예를 들어 라고 해석을 해요. 대시도 뭘로 한다? 즉 예를 들어.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여러분 명사 콤마 명사 동격요, 우리 저번 기본 구문독해서 이걸 공부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서 항상 제가, 왜냐면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삽입구가 들어감으로써, 특히 뭐 대절 다음에 삽입구로 들어가면서 됐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주어동사 대과 주어동사가 떨어지면서 이렇게요 콤마로 이렇게 삽입구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삽입구는 종류가 어떤 거에 있습니까? 전명구 잘 들어가죠? 투부정사, ing, 부사절. 부사절이 봐요?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나온 걸 지금 예문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You need to be direct, 그 다음에 focused, 그 다음에 and, 이런 봐보세요. 이 문장은 지금 direct가 형용사야. 그 다음에 콤마 남았죠? 그 다음에 focused가 형용사야. 그 다음에 and가 나왔어. 이 and라는 것은 뭐냐면, 형용사, 콤마, 형용사, 콤마, 자, and가 나왔잖아. 그럼 더 이상 안 나올란다, 이런 뜻이요. 지금 형용사 병렬이잖아요. 형용사를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안 나올랍니다. and,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끼었다? 삽입구가 끼었다. 요렇게. 요렇게 낀지 알겠어요, 여러분? 삽입구가 이렇게.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 삽입구가 이렇게 꼈는데, 집안에 계시는 특히 아버지들이 주로 끼는 게 있죠. 뭐요? 아버지는 주로 방구를 끼고, 이 문장 뭐요? 삽입구가 끼었습니다. 해석합니다. You need to be direct. Need to 명사 뭔 말 필요가 있다. 너는 직접적일 필요가 있고, full course 집중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영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삽입구는 여러분 낀 거니까요. 아우,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앞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즉 앞에나 또는 뒤에 있는 문장이 가운데로 끼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삽입구입니다. 2번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주어 동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주어야 이렇게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go가 이렇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go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뭐 해지다 한 번 더. go 그럼 맨날 가다 이러지 말하고 go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시 되다. 그래서 go deeper 그러면 ER이 있으니까 비급급이잖아. go deep 깊어지다, ER 더 깊어지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명사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 뒤에 지금 to 부정사가 나왔어. 이렇게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필요성 예측해야 할 필요성은 더 깊어집니다. than this 뭐뭐보다 이것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콜론이 나왔어. 콜론 무슨 뜻이다고? 콜론 무슨 뜻이다고? 즉 예를 들어 기억하세요. 콜론은 즉 예를 들어 즉 이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Every part 모든 부분의 어머나 항시 뒤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이승 가르치는 게 뭘까요? 앞에 나오는 뭐예요? 이렇게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face to face요. 요새 자주 나오죠? 여러분, 대면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런 뜻이에요. 됐죠? 대면의 상호작용은, 즉, uniquely. 여러분, 이렇게 ly로 끄면 되잖아요. ly는 모르겠어. 매우야, 매우. 독특하게, 매우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요. 봐봐. 이게 없는 문장으로 쭉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봐봐요. 문장이 약간 구조가 어려운데, 관사가 있어. 관사가 있으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powerful은 형용사야. 근데 way라는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삽입구다고. 삽입구는 뭐예요? 문장이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자, 대면의 상호작용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명사 뒤에 투 명사 나왔잖아요. 여러분, way 뒤에 투 부정사는 100% 뭐뭐 할수 있는이라는 뜻이야. 어떤 방법입니까?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지식을. 그 다음에 from A to B가 있잖아.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더 플러스 형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더 플러스 형사는 뭐야?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것. 다시요, 여러분. 형용사는 여러분, 뭐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여. 중학교 때는 100%예요, 100%. 뭐뭐 하는 사람들.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약90% 정도 쓰여요. 더 플러스 형사가 뭐뭐 하는 사람들 또는 뭐뭐 하는 것. 예를 들어서요, the beautiful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름다운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 beautiful, the simplest 그러면 simple이야. 간단한 것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형용사로 보면 간단한, 즉 검소한 사람들, 간단한 것. 이런 뜻도 있겠지만, 최상급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으로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많은 종류의 지식을 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이 삽입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때때로 유일한, 더 유일한, 뭘 수식해야 돼?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다시,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and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이때 해석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아하! 뭐다? 대시가 있는데 뒤에 엔드가 있으면 굳이 엔드를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페이스. 대면의 상호작용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유할 많은 종류의 지식을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요. 예, 형님 오랜만입니다. 저 좋아요. 좋다니까요? 누르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저희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이 문장의 구조도 이렇게 ing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기 전에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때 day라는 주어가 나왔고 stop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명사 있잖아요. 명사, 콤마, 명사는 우리는 이것을 동격이라고 합니다. 자, ing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ing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콤마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뭐 해서야. 워크는 일하라는 뜻도 있지만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죠. 공부해서. route memory. 기계적 암기로부터. 즉, 이거 무슨 뜻이에요? 즉, 죽이다니까 명사, 콤마, 동격이다니까. 즉, 뭐요? 사전적 접근법인 기계적인 암기로 공부해서 그들은 stop. 멈춥니다. ing 보는 것을 좀더큰 picture 그림을.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명사 구가 나왔어. 구라는 것은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주어동사 없는 거죠. 이게 동격이야. 그럼 좀더큰 그림이 돼. 좀더큰 그림. 어떤 모든 다양한 측면인 사회적인 인식의 다양한 측면인 좀더큰 그림을 보는 것을. 자, 여러분, 1하고 1-1인데, 여러분, 1-1은 제가 원래의 문장인데, 그 다음에 1은 여러분 좀더 쉬운 문장으로 제가 좀 문장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1을 먼저 해석을 해보고, 해석이 안 되신 분은 1이라는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데이비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자리 나왔다니까. 대다음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었다고, 뭘 끼었어? 이게 끼었잖아, 이게. 이게 꼈잖아. 만약에 우리가 풍부한 감정적인 어휘가 없다면 어렵다고 뭘 전달하는 것이 our needs, 우리의 욕구를. 여러분, 이 문장 해석이 가능합니까? 원래는 좀더 쉬운 문장으로 한다면 이런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비드는 설명했습니다. 뭘 어렵다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를. 근데 이때 나온 if가 뭐요? 이렇게 끼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 문장보다는요. 그다음, 산업 아키텍처, 건축물은 was ugly, 못생겼고, inhuman, 비인간적이다. 그 다음, 근데 즉 예를 들어요. 즉 예를 들어. 그 다음, 이거 먹었어요? 사기꾼가 끼웠단 말이야. 뭐가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그 주장에 의하면,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 다시 합니다. 이렇게 콤마, 사비꾼가 있으면, 원래 이 문장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앞이나 뒤에 있어야 된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하고 싶으면 앞에다 이렇게 넣는다고. 자, 그 주장에 따르면, 그 산업 건축물은 못생겼고 비인간적입니다. 즉, 예를 들어, 과거의 스타일은 had more to do,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more to do with,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스타일은요, 관계가 있습니다. pretension, 가식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뭐뭐보다. 것이 저것,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그들의 집에, 가식, 허식과 관계가 있다. 무슨 뜻이요? 우리 집에 뭐예요? 금으로 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반짝반짝한 희황찬란한 뭐예요? 뭐 용사진?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요? 그 호랑이 가죽으로 된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시달뜩이 없는 고려 청자, 뭐 백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 집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집어넣잖아. 그걸 뭐라고 우리는 가식 허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뭐 어떤 실용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가식이나 허세의 신경을 쓰였다는 뜻입니다. 3번하고 3-1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게 great music, 이게 주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takes야. 그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이렇게 삽입구가 되었다. 해석 한번 해보랍니다. 가장 위대한 음악은 take, 가져갑니다. 우리를 to a world, 세계로. 그 다음에 끊어야 됩니다. 뭐예요?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니은으로 끝나야 돼요. 어떤 세계냐? 높은, 뭐뭐보다? 우리의 것보다. 이거 뭐예요?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 그리고 다소 그 아름다운 것은 uplift요, 들어올립니다. 우리를 uplift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들어올리다, 향상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미콜론은 여러분 해석을 안 해도 되지만 저는 뭘로 했다? and나 but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면 왜냐하면 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and나 but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삽입구잖아. 비록 뭐뭐 할지라도 자 그것이 비극일지라도 사실장. 자 음악이 어때요? 가장 비극, 그 음악이 비극적일지라도 그 위대한 음악은 데려갑니다. 우리를 뭐예요? 어떤 세상으로. 세상으로 좀더 높은. 여러분, 이 음악이 비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부분 봐봐요. 제 생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김현식 씨 봐보면 뭐, 내 사랑 내 곁에 뭐, 좋은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이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죽어 있을 때는, 아, 살아 있을 때는 이렇게 뜨지 않다가 죽으면 갑자기 그 노래가 뜨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음악을 만드는 행위나 어떤 그런 과정은 비극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 음악이 우리를 어쩐다 기분을 좋게도 또는 기분을 슬프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4하고 4-1이 있는데 여러분 4-1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of the worst performers. 자, 가장 퍼포먼스는 여러분 실행 능력, 그 다음에 음악가들이나 어떤 플레이어들이 할 때는 여러분 공연이 되겠죠. 가장 나쁜 경험에 약간은, 어부는 뒤에서부터 해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생합니다. 여러분 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퍼포먼스가 이게 퍼포먼스가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No matter how accomplished가 이렇게 삽입구로 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끼었대요. 이렇게 잘 끼죠. 상당히 우리 아버지는 방구를. 그 다음에 이거 동사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웬, 뭐, 했을죠. 그러한 공연자들이 생각할 때, 이걸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More of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하여. 뭐뭐보다 of가 나왔으니까 thinking of로 이렇게요. 이걸로 이렇게 병렬이 돼야 되겠습니다. 음악을 생각하는 것보다. 끊어야 되겠죠.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이죠.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삽입구 해석해 볼까요? 아무리 숙련됐을지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쉬운 문장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이 문장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껴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요? No matter how accomplished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내놨잖아요. 3페이지로 가지고요, 한 페이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person요. 모든 사람들은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가 이렇게. 자, 모든 사람들은 만드는 우리를 비참하게 is like us. 비동사 뒤에 나왔네요. 뭐뭐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같아요, 우리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대시가 나왔잖아요, 대시요. 즉,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즉,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입니까? 자, most likely는 여러분 아마도 가장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형태를 잘 봐봐요. 영어에서 여러분 부사는 항상 없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야. 인간, 어떤? 명사 뒤에 ing 나왔지 않습니까? 뭐뭐 하고 있느냐.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는 they can, 그들이 할수 있는 인간이다. 즉, 인간이다. 자, 2번 갑니다. 여러분, 2번 문장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장의 구조가 어렵습니다. 이 문장부터 한번 어려운 문장 2-1부터 한번 해봅시다. 법은 패스트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allowing이 여러분 수식하는 게 바로 이걸 수식해요. 이게 어떤 법 허락하는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삽입구야. allow는 여러분 오형식 동사로서 allow 그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의 형태를 아주 잘 취하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allow 그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이렇게 to 부정사 이렇게. 자, 법은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허락하는 모든 사람들이 달리도록. A mile, 1마일을. In a 2-minute, 2분 안에. 자, if they wish, 그들이 만약에 wish, 원한다면. 이때 they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당연히 everyone을 가르치겠죠. 이 문장은 이 allowing이 이렇게 수식하는 게 이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왜 뒤로 갔습니까? 영어의 원칙이 여러분 짧으면 앞에, 길면 뒤에요. 지금 could be past가 짧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수식하는 구구가 뭐예요? 길잖아. 그러니까 뒤로 보내가지고 이러한 문장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3번하고 3-1이 있는데요. 3-1의 원래 문장, 그 다음에 3번 문장 좀더 쉬운 문장으로 제가 바꾸는 문장입니다. 자, 3-1 해석해 보려 합니다. That, would not, however, 삽입구. 접속부사죠.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것은 would not increase, 증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효과적인 자유를. 그러면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되면 뭐가 나와야 돼? 주동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이게 삽입구야. 이렇게 삽입구. 자, because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들이 physically, 신체적으로 그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although, 비록 뭐뭐 일지라도. 여러분 접속사 뒤에 여러분 ed, 이게 동사 아닙니다. pp입니다. 허락받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 뭐예요? 1분 안에 뭐예요? 야, 1마일을 2분 안에 달려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을지라도 신체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문장이 쉬운 문장요.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4번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have a saying이죠.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이 saying은 속담이라는 뜻으로 아주 잘 쓰입니다. 그냥 과학자들은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요. 즉, 예를 들어, 콜론, 뉴런. 이 신경들은 관계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 fire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wire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들은 뭐 활성화되는 함께 연결됩니다. 함께. 콜론 어쩐다고 즉 예를 들어. 자, 주장하건대 이유입니다. 인간들이 동격이죠. 명사 콤마 동격입니다. 매우 협조적인 종인 인간들이 될 수가 있는 그렇게 비협조적인 언더로드, 길 위에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매우 협조적입니다. 그런데 차만 타면요. 댄스를 하고 난리하죠. 크락션을 빵빵 울리면서 방귀를 빙빙 뀌면서 먼저 가려고 난리들이죠. 그러면 어때요? 좀 문장이 좀 어렵고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했던 거 100날 들어봐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요만큼만 된다니까. 요만큼만. 그러면 뭐예요? 효과가 이만큼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했으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남들도 얘기하던데. 감사합니다.